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교수 목사입니다. 별안 받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 개척한 지는 14년 차 됐습니다. 홈플러스 뒤쪽에 교인 한 명도 없이 뒤쪽에 108평짜리를 겁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6년 하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이 그 정도면 땅을 차라리 사자 해서 땅 1200평 사가지고 그냥 거기 교회 못 짓는 데다가 교회 짓고 그러면서 제 하나의 은혜 가운데 쭉 목회를 해가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는 것들이 워낙 사실은 좀 많습니다. 제가 근데 많이 줄였어요. 올해부터 좀한 달이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달이면 한 20가지를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야, 농부야, 아니면 사업가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교회가 이거, 작은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살아가지?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사례비를 단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저는 사례비 없이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작은 교회를 표방하는 목표를 시작했습니다. 수평이동을 좀 막는 일을 좀 했고요. 수평이동으로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오겠다는 분들을 다 설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가까운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하고, 서산, 서천, 전주, 김제, 완주, 이런 데서 오셨어요, 교회에. 근데 이제, 저는 익산이 토백이거든요. 익산에 이리중학교에 8년 있었고요. 온누리교회 4년 있었고요. 청원교회에 있었고요. 다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는 단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자체를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은 데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교회 정관을 처음 만들 때, 우리는 70년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두 개로 반절로 그대로 분할을 한다. 모든 재산까지. 그렇게 했는데, 56대 넘어갈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명 되지 않지만, 농촌 제 사역 자체가, 아, 이제 목회자가 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목회자가 밖으로 나가서, 익산에 있는 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저는 그분들에게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익산시 제가 귀농귀촌, 그 멘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익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해드리고, 그럼 이제 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착하는데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뭐 합동 측이 됐든 통합 측이 됐든 어떤 데가 됐든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여산에 계신 분 여산으로 가라. 망성은 망성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뭐 작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빚을 좀 많이 지고, 이자만 좀 내다가 주님 오시면 된다. 그럼 원금 하나 갚아도 된다. 그래서 원금을 떼먹자.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수억의 빚을 갖고 있으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대신 교인들한테는 단한 번도 건축원금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자는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자만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면 되잖아. 아까 뭐 주님 오실 날이 만나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 제가 원래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을, 아,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한 20억만 빚지고 가야 되겠다. 20억. 아니, 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니, 아프리카에 뭐 염소 좀 보내려면 한 번에 그냥 막 1000마리씩 보내고 그래버려야지. 몇 마리씩 보내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배포가 좀 커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3년 만에
그 쌀과자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7천만 원짜리 사업화를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쌀과자 기계 한 대 선교사가 가는데 파송하는데 1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 쌀과자 기계 한 대 사갖고 보내면 된다. 천만 원짜리 하나. 그러면 거기서 비즈니스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고요. 저는 이제 방과후 교실을 학교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럼 찾아가자. 그래서 제가 탁구 코치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탁구 치시는 분들 저는 전국 3부를 치거든요. 제가 탁구 코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기타 강사도 했습니다. 중학생들 오랫동안 연교시 수업이라고 8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는 것을 오랫동안 근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서 탁구, 중학교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1년차는 버텼는데 2년차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라는 걸 가져오라 그래서 저는 제 백신 맞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고 접종 증명서를 제가 발행할 일이 없으니까 나 안 가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라 그러는데 저 안 가겠다. 다른 선생님, 제가 아는 선생님들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자립 방법을 얼마든지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작지만 목회자가 부자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저 함양에 혹시 그 상례백교회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모신 집인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가서 처음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닭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닭을 키워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교인들 집에는 10만 원을 하면 그 집에는 20만 원을 해버려요. 2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했는데 저랑 이제 교리도 많이 하시고 어느 날 읍내 시장을 갔더니 함양 읍내 시장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친구 누구신데? 우리 목사님이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지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장 합동 측에 제가 자립개발원에 이중직 목회자 연구원으로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해서 겸직 목회라는 책을 한 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리서치를 했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전라남북도는 거의 80% 정도 됩니다. 리집된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촌교회가 지금은 고령인으로 많이 비워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아마 교회가 다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은 이제 끊임없이 땅들도 많이 남아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을 살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교회가 농촌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농사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왔던 방법하고 좀 다르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농촌은 다 부도납니다. 대농들도 부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한 필지 농사 접어야 150만원, 200만원 남아요. 제 친구가 그 김제를 귀농했습니다. 돈 세 필지를 농사를 졌어요. 3년째는 뭐라고 하냐면 진 목사 다 농사 못 지었어.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일반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제가 자연치유를 지금까지 한 16년차 하고 있습니다. 16년차. 혹시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들어보세요. 혈압, 당뇨, 나는 다른 약을 먹고 있다. 겁나게 맞네요. 예. 저한테 오시면 이 약을 그날부터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도. 혈압, 당뇨 환자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왜 우리 몸이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저는 가르쳐 주고, 병원은 응급 환자만 필요합니다. 그러시면 병원은 가실 수 있습니다. 병원은 가시지만 저는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그 다음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55%,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손가락 수집, 방아쇠 증후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 있었거든요. 발에 있는 뭐 무좀까지도. 그런데 이걸 전부 자연치료 다 했습니다. 운동치료하는.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무릎 아프신 거 간단합니다. 저는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시는 대부분 7, 80%가 전부 타 지역에서 오십니다. 몇 시간씩 타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최근에 원불교 교무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무님 같은 경우는 약을 한 7알 정도 드십니다. 근데 처음에 그 교무 부인을 제가 아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래이래서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 오겠대. 처음엔 나는 이분이 원불교인지 모르고 왜 교회를 못 와? 자기는 종교가 다른, 무슨 종교가 다르면 어떠냐고. 오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들으시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교무님하고 부인, 부부가 왔어. 와가지고 두 시간 반 동안 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먹고 살면 건강할 수 있을까 설명을 딱 했는데, 목사님들 와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듣고 약을 그날부터 끊는 분들이 한 20%. 아니 교무님은 그냥 그날부터 일곱 알을 다 끊어버렸어.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한테 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엊그저께 오셨어요. 아니 괜찮다는 거, 멀쩡하다는 거. 근데 목사님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건지,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서 역사하신다면서.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잘 비벼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다 성도들한테 먹여놓으면 성도들은 딱 교회 문 나가면서 다 읽고, 의사가 한 얘기는 정확해가지고 19, 30분 약을 딱 챙겨 먹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일주일 동안 그냥 설교 좀 해가지고 말씀을 먹여놓은 것은 다 그냥 꽝이야. 저분 나가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최고예요. 고창에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고창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와가지고 못 나가시고 고창에 오신 선교사님 부부가 있어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 오신다 그래서, 그런데 천안에 계신 흥룡강성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랑 같이 오시겠다는 거. 그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보통 한 4시간 정도 교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한대로 그날부터 약을 끊고, 근데 천안에 계신 흥룡강성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은 흉통이라든지 심장병이에요. 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 그랬답니다. 죽는다 그랬답니다. 목사님들 죽기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걱정을. 아 그냥 오늘 끝나면 오늘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빨리 손 들고 가야지. 주여 나는 조금 이따 갈랍니다. 우리 세 살짜리 손주가 오늘 아침에 너 이거 단호박 쪄갖고 제가 쪄가지고 너 이거 먹을래? No. 세 살짜리가 그래 안 먹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싫대. 근데 그분이 그 약을 그날부터 끊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고창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도 다 끊었죠. 하루가 이틀과 3일과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가끔 한 번씩 조금 통증이 있는데 견딜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3주, 한 달,
두 달째 됐을 때는 흉통이 하나도 없고 다 없어졌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분들이 약을 끊으면서 40년 된 비염 천식이 다 나섰어. 근데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42년 된 비염 천식이 그냥 나서버렸어. 할렐루야. 이상하잖아요. 우리 몸의 원리만 깨달으면 간단해.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목사님들 이게 꼭 병원에 가서 당뇨가 있건 뭐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러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한 찢어지면 가서 응급치료를 해야 되고 꿰매야 되니까 그러지 않는 한은 의사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돼. 이 혈압약 먹으면 나요라고 물어봐야 돼. 나요. 관리가 된다. 완전히 나요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왜 우리가 다 혈압이 120에 80이어야 돼? 나이가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야 돼요. 왜요? 혈관이 좁아져 있잖아요. 연세가 드셨으면 당연히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압이 높아지죠. 그런데 연세가 80된 사람이나 30살이나 20살이나 어떻게 혈압이 다 똑같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당뇨가 있으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저혈당이 더 큰 문제예요. 밥을 먹고 혈당약을 먹으면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지. 저한테 오신 목사님 중에 혈압약, 당뇨약 한 10알씩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날부터 약을 끊었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혈당이 540까지 올라간 전주에 계신 목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왜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으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그런데 우리는 정보가 잘못돼서 세상에 있는 정보에 먼저 귀가 열려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게 3대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모든 병은 뭘로 문제가 되냐면 한번 따라서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에요. 두 가지만 바꾸시면 진짜 몸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원불교 교무님 부인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 아파가지고. 근데 저한테 왔는데 단 10분 만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몇 달을 지금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가지고 그분이 손이 길더라고요. 그런데 팔을 저들기에 그 양반은 손을 뒤로 하면 여기까지 다 가지고 목욕탕 가서 때밀이를 필요 없대. 혼자 다 양쪽에 민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쪽 팔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팔은 이만큼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20분, 30분 만에 팔이 여기까지 쭉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뭘 그냥 별것을 다 하고 다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났는데 저한테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기적을 맛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다른 교무들을 전도를 했네. 그럼 이제 그분 또 오면 이 양반은 나한테 2시간 반 들었는데 이 양반은 이제 2시간 반 또 들을 동안 이 사람들 또 듣는 거예요. 저는 계속 성경에 있는 그리고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원리를 이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건강한 거에 대해서 오늘 약을 끊으실 분들은 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이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제가 이 건강한 삶을 목회자들의 제가 이달에 목회하신학에 제가 또 기고를 거기서 연락이 와서 기고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목회자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한번 기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농촌 목회와 이중직에 대한 것들을 좀 했었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일단 생활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고 몸은 교만하고 마음은 겸손해라.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 교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은 겸손해. 근데 마음은 교만해. 반대해야 돼요. 몸은 교만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 몸이 그냥 짝다리를 짓는다든지 뭐 우리가 뭐 보통 다리도 많이 괴고 있고 그리고 뭐 교회 와서도 교회 의자가 이게 좀 잘 못됐어요. 목사님 각도가 뭐 여기는 그래도 좀 각도 교회 의자가 각도가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 90도로 돼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각도가 뒤로 넘어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 딱 이렇게 앉아야 원래 바른 자세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모든 무릎에 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 신발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신발들은 전부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 신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거 신발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거 정장화입니다. 신발은 굽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은 매우 부드러워야 되고 그리고 발 모양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다 발가락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굽습니다. 이 발가락에 힘이 없으면 저는 이 발가락에 이걸 하나만 가지고도 어깨가 아픈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면 어깨 허리를 전혀 만지지 않아도 통증이 80%는 한 번에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없어집니다. 어처구니 없이 없어집니다. 그냥 볼펜 하나 갖고 해도 되고 나이트 하나 갖고 해도 되고 불로 짓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자연의학이라고 합니다. 자연의학. 현대의학은요, 현대의학은 길어야 200년입니다. 역사가. 하나님 주신 자연의학은 수천 년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의학을 먼저 믿습니다. 그런데 자연의학이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죄송하지만 보약 먹고 한약 먹고 병이 옛날에는 좀 빨리 나는데 요즘 잘 안 낫잖아요. 그죠? 요즘 잘 안 나나요. 보약 먹어봐야 한제 먹어갖고는 뭐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어디 가면 산 속에 가면 암 낫죠? 저한테 암 환자들 많이 오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암은 친구 삼아서 사시면요 살만큼 삽니다. 제가 이 암 환자들을 상담한 지가 16년 차인데요. 암 얘기만 가지고 따로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혈압당뇨만 가지고 그 다음에 큰 골격계만 가지고 무릎 아프신 분들 계신가요? 무릎, 연골 혹시 연골 수술한 분 계세요? 무릎이 아프거나 연골 그런 분들 전부 다 자기 발가락에 힘이 없습니다. 신발을 자기가 신는 신발보다 20mm 이상 큰 신발을 신고 하루에 2, 30분만 걸으십시오. 등산은 절대 안 됩니다. 자전거 타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신발 저한테 오시면 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신발을 이렇게 생긴 신발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그런 신발을 신고 20분 이상만 30분 이내만 걸으시면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지 건강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운동하니까 건강해져.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운동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진 겁니까? 전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맨날 피트니스 다니고 막 뛰고 했더니 건강해졌대. 그건 믿음 없는 얘기죠. 영등동에 미용실하는 원장님이 있어요. 몸도 좀 원장님이 상당히 좀 푸짐합니다. 이 양반이 온갖 그 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다 이분을 알게 돼서 이분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헬스클을 그렇게 다니는데 살이 안 빠진대.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럼 내가 한 달 안에, 3개월 안에 내가 15kg에서 운동 안고도 20kg까지 내가 빼드릴게. 간단합니다.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간단합니다. 운동 안 해도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이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 방송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소금이 다른 소금 안 됩니다. 죽염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뭐 소금을 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볶으면 그 일급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볶지 말고 뭐 소금을 사실은 우리가 싱겁게 먹어야 대부분 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99% 이상 저염식입니다. 저염식으로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몸 소금의 프로테지. 자, 그 병원에 가면 능게를 꽂아주죠. 그게 뭐예요? 소금물이죠. 화학 소금이에요. 그게 0.9%입니다. 우리 몸이 0.9%입니다. 0.9%의 소금이 우리들 몸속에 존재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염증으로도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무슨 염 다 염증. 염증은 뭐 때문에 생겨요? 우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바이러스라든지 염증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은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천일염 해야 돼요. 무조건. 왜?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이 85%고 나머지 15%는 미네랄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천연 미네랄. 그게 80여종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네랄이 하는 것은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까지 얘가 영양소를 가지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바닷속에 있는 미네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땅에 있는 미네랄을 먹어야 하는데 땅의 미네랄은 이미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미네랄 고가 80년대에 전 세계의 미네랄을 80년대 초에 전 세계 지구에 미국에서 지구에 있는 각 대륙에 있는 미네랄을 조사, 땅에 있는 조사를 했는데 아시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미네랄이. 씨가진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씨가진 열매 맺는 것들을 우리한테 먹게 했거든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먹게 했는데 그게 미네랄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80년대에 시금치 한 단 먹었던 게 지금은 몇 단을 먹어야 돼요? 30단, 50단을 먹어야 돼요. 미네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뭐냐면 염분이에요. 소금. 혹시 몸이 전에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새벽 첫 소변을 받아 먹어본 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첫 소변 받아 먹는 사람들. 옛날에요. 왜 소변을 받아 먹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첫 소변은 염분이 셉니다. 아침에 첫 소변은 밤새도록 염분이 있었던 게 방광에 저장이 되면서 얘가 나갈 때 염분이 셉니다. 우리가 막 부정물 같은 거 다 먹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화장치를 잘 해놨는지 정수장치를 잘 해놨는지 소변으로 나올 때는 깨끗이 나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먹는 거예요. 염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염분을 0.9%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을 먹는데 정말 제 얘기 듣고 다이어트는 기본이 소금이 하는 일은 지방을 녹입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밖으로 빼내고 활성산소를 분해해서 밖으로 빼내고 체지방을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전부 밖으로 빼냅니다. 염분이 하는 일이. 혹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거 보셨나요? 돼지?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면을 따가지고 선지를 어디다 받아요? 선지 받잖아요. 다라이에. 다라이에 받죠? 다라이에 받으면 피가 굳습니까? 안 굳습니까? 굳어요. 엉기잖아요. 엉기지 말라고 뭐예요? 천일염 뿌려요. 쫙 뿌리면 엉겼던 피가 사랑 녹아버려요.
목사님들 고지혈증은요 3일 안에 끝납니다. 안 끝난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아는 사람들. 고지혈증,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 다 찾아보시고 꼭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 알 하나를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약사들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줘. 그 부작용을 가서 보시라고요. 결론은 암이에요. 암이에요. 약은요 뭘로 만드냐면 석유로 만들거든. 모든 약은요 천연재료가 아닙니다. 석유화학재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게 되면 당연히 암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여간 뭐 그냥 무식하셨어요. 왜냐면 속에 그 저기 뭐야 회충이 있다 보면 석유 한 방울 마시라 그래. 자꾸 석유를 한 방울씩 먹었다니까. 참 무대 그 또 회충이 또 죽어갖고 나와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소금을 어떻게 드시냐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미용실 원장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소금을 먹으라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소금을 안 먹는데 왜 안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위가 쓰리고 빵꾸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요? 어떻게 먹었는데? 판디션을 어떻게 먹었는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먹으라는 대로 안 먹고 지만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정읍에 어떤 교회 목사님 우리가 거기서 개똥쑥 세미나를 했거든요. 세미나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소금하고 개똥쑥 암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는데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잘 드시다가 한 달 만에 위가 빵꾸났어. 얼만큼 드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먹으라는 10배 양을 먹었다. 소금을. 목사님 참 무식이도 용감하시네요. 그렇게 먹으면 안됩니다. 이 소금은요 여기 물병 자, 목사님 이게 몇 밀입니까? 500밀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부터 약을 끊으시는 겁니다. 모든 약을 끊으시면 그냥 여자분들은 어디 나가셔도 혹시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부교회 김희식 목사님 사모님이 김희식 목사님이랑 은퇴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임이 좀 있어서 같이 모였는데 그 대면 콘도에 가가지고 1박 2일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모였는데 회센터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모님이 뒷구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희식 목사님, 목사님 아무래도 119라도 불러야 할까. 지금 막 혈압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 막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혈압 올라가면 목 잡고 넘어가잖아요. 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목 잡고 있길래 아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혈압이 올라가요. 사모님은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럼 좀만 계셔보세요. 회센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줌님 여기 혹시 소금 있어요? 소금 있다는 거. 한 4년 된 거 있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컵에다 물을 딱 담아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진하게 그냥 소금물을 싹 타가지고 사모님 이거 좀 짭니다. 그냥 원샷 하세요. 한 컵을 그냥 바로 거기다 원샷을 했어요. 원샷을 했는데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소금을 물을 딱 먹었는데 그 순간에 여기로 띵 하고 전기가 올라오더래. 그래서 머리 아픈 게 없어진 거예요. 그날 새벽 3시까지 거기 8명의 사모님들만 목사님들은 다 그냥 알아서 주무시든지 하고 사모님들 만차놓고 제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제가 4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날부터 약을 끊으셨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뭐 보톡스 맞았어 우리 사모님. 뭘 그렇게 팽팽해졌냐. 아 그런 거예요. 이 소금은요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다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이 바닷물은 여기서 똥물, 오줌물이 다 내려가도 며칠만 되면 전부 다 정화가 되죠. 바닷물은 사실 저는 후쿠시마 원전 별로 그놈들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고 패야 되는데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정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바다에다가 전쟁 물자의 폐기물을 다 버렸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다 죽었다고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태평양 바다가 완전히 다 살아났습니다. 바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양수, 애기 집에는 어떤 균이나 충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엄마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하고 똑같은 3.7%입니다. 염도가. 어떤 균도 못 들어옵니다. 엄마가 잘못 먹어가지고 애기가 잘못 될 수는 있지만 그 양수 안으로 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절대 작으면 안 된다고 싱겁게 드시는 분 치고 치매가 빨리 옵니다. 무조건. 치매가 빨리 와요. 자, 소금을 어떻게 드시냐면 천일염이어야 돼요. 오늘부터 천일염 사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천일염. 천일염은 소금, 금이잖아요. 금. 금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소금을 개인이 생산을 못합니다. 국가가 관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금은 어디? 우리나라죠. 왜? 전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좋은 데는 우리나라예요. 소금은 갯벌 때문에 갯벌이 미네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프랑스 게랑드 소금, 뭐 히말라야 무슨 뭐 그런 소금은요 비슷하기만 하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소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일본은 소금 생산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을 다 가져갑니다. 일본 애들은. 그만큼 일본은 뻘이 없잖아요. 뻘이 없어요. 섬나라들은 뻘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있어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천일염 올해 거 신한 증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조도, 신우도, 비금도 막 그렇잖아요. 신우도 쪽에 염전이 좋습니다. 육형제 소금 쳐보세요. 육형제 소금.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가정이 하는 데고 육형제 소금에서 올해 나온 소금 그러니까 6월 장마 전에 거둔 소금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서 사면. 그러니까 살 때 한 팔레트가 70포 됩니다. 70포대. 소금 사다가 그냥 갖다 놓으시고요. 그거를 너무 싼 소금은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장판에다가 깔아가지고 장판염이라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 싼 소금은 안 됩니다. 환경 호르몬이 분출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나온 소금은 지금 타일염이라고 합니다. 바닥에다가 뻘에 타일을 깔아서 제일 좋은 소금은 토판염. 지금 2009년 한 토판염이 한 포대에 염도가 그 간수가 다 빠져가지고 얼마 가냐면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한 포대에. 예. 그러나 정말 좋습니다. 그 한 포대 사놓으시면 약값보다 싼 거예요. 근데 살 수도 없습니다. 거의 몇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소금을 10kg 단위로 그런 소금들을 팔고 천일염은 무조건 1년에 만 원씩 올라갑니다. 갖다 돈 있으시면 천일염 사놓으시면 5년만 사놓으면 5만 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통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년에 5만 원, 아니 만 원씩 올라갑니다. 소금을 여기에다가 이 병뚜껑 있죠? 병뚜껑에 집에 주방저울이 있으면 더 좋고요. 5g, 몇 그램? 5g. 병뚜껑으로 딱 굵은 소금을 하면 딱 깎으면 5g입니다. 깎으면 5g을 여기다 타는 겁니다. 이게 몇 미리요? 500ml. 이 500ml를 하루에 두 병을 드시는 겁니다. 몇 병이요? 두 병. 그러면 1000ml죠. 1리터죠. 1리터니까 10g을 탔어요. 9g에서 10g을 타진단 말이죠. 그러면 0.9%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과 이때는 우리 몸에서 소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하루에 10g을 이걸로 먹는 거예요. 10g을 물에 타서. 그래서 이게 두 잔 분량이에요. 두 잔. 이 머그컵으로 두 잔 분량입니다. 머그컵으로 두 잔 분량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른 걸 먹지 말고 이거를 그냥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조건 새벽 예배 나가시기 전에
한 잔을 먹습니다. 한 잔.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조금 있다가 한 잔. 그럼 오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 서너시 됐을 때 한 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한 잔은 주무시기 전에. 언제? 주무시기 전에. 혹시 주무시다가 야뇨증으로 화장실을 몇 번씩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냥 고쳐집니다. 이거는요, 주무시기 전에 제가 250ml를 화장실 갔다 오시고 드시라는 이유는 주무시기 전에 250ml를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화장실을 안 가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염분이 우리 몸에 0.9% 이상이 존재를 하게 되면 70%의 물을 우리 몸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염분이 적은 사람은 물만 먹으면 화장실 갑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면 계속 배출을 하는 겁니다. 염도가 약하면. 소금이 그 염도를 물을 우리 몸 안에 물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드시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부모님이 7알 드신 분이 이걸로 그냥 끝나셨어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3일째부터 한 번밖에 안 가요. 이튿날부터.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번도 안 가요. 일주일 정도면 고지혈증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드시면 3일 안에 끝납니다. 저 못 믿겠으면 보건소에 가셔서 오늘 피검사를 먼저 하세요. 내일 아침에 피검사를 해놓으시고 소금으로 드세요. 아침에 우리가 소변으로 나오는 첫 소변은 혹시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이런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염도계, 뭔 도계? 염도계. 염도계를 팔아요. 염도계 한 돈만 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염도계를 사셔가지고 아침에 소변을 컵에다 받아요. 첫 소변. 컵에다 받으셔가지고 염도계를 딱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첫 소변은 밤에부터 있었던 소변이니까 0.9%가 나오면 안 되겠죠. 1.3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1.3% 이상. 그러면 내 몸에 0.9%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약이나 뭐 비염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전북신학교 제가 강의를 나갔었습니다. 강의를 나가가지고 그날 제가 특별히 이제 특강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건강한 삶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순사님이 42살인가 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끝나고 났더니 자기가 비염 때문에 새벽마다 화장지를 이 박스 채 놓고 옆에다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기 소금 먹으면 되냐고. 당연하지. 근데 그분 일주일 만에 그냥 그 비염 천식이 42년짜리가 없어져 버렸어. 무슨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고 뭐 가서 그냥 코에다 뭐 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염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뇌는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염분이 부족하면 뇌가 갖다 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절대로 못 먹게 하죠. 왜? 환자가 줄잖아요. 머리가 없었죠. 혈압 당뇨 환자는 나의 평생 고객이야. 고객을 누가 놓쳐? 안 놓치잖아요. 아니 연골이 아프신 분들 절대 연골 주사나 어깨 뼈 주사나 이런 거 맞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요즘은 제가 성교비 받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500명을 제가 2018년부터 500명을 제가 무료로 치료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교비를 좀 받아서 그거를 좀 제가 선교하고 이런 농촌 선교하는데 씁니다. 아니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합니까? 뭐 익산에 뭐 어떤 장모님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수명은 수술 예약 해놓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제가 가서 그냥 그분한테 하나님 주신 자연치유로 나오면 간단한데 뭘 수술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자르면 신경 자르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손가락이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요즘 다 병원에 가면 수술합니다. 이렇게 딱 피는데 이렇게 딱 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펴졌는데 얘가 나중에 딸칵 하고 펴져요. 방아쇠 수술은 요즘 다 수술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몸에 좀 이상이 있을 때 저는 먼저 인터넷에 먼저 찾아봐요. 요즘 인터넷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 뭔지를 처음에는 저는 방아쇠 수술인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다 나타나고 손목 터널 증후군 이쪽에 있는 거고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술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해서 그러면 부작용은 어떤가? 그런데 부작용 나온 사람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나중에 안 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정형외과 가서.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가면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수술하면 나요? 하면 따라해. 수술하면 나요? 약 먹으면 나요?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지. 원장님, 원장님 가자마자 이거 뭐라냐면 방아쇠 증후군이래.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아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스케줄표에 그냥 일주일 내내 방아쇠 증후군 수술 환자들이 그냥 거기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원장님 수술하면 나요? 그랬더니 하나정외과 원장님이 딱 쳐다보더니 아래로 훑어봐. 안 하면 되지. 그러는 거야. 안 하면 되지.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이나 좀 줘줄 테니까 어? 약이나 줘줄 테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보면 우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모니터 보이잖아요. 약이나 줄게 마우스로 막 근데 뭐 무슨 약이 막 한 10가지를 막 찍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지. 원장님 왜요? 저 약 먹으면 나아요? 나를 또 딱 찍던 거야. 그랬더만 마우스를 잡고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막 치고 막. 그래서 이제 원장님 감사합니다. 3,900원 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훨씬 빠른데 저는 치료하는 방법을 아니까 제가 운동하는 방법으로 저는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한 3-4주면 낫습니다. 이게 수지 방아 이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무릎뿐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침 안 맞아도 됩니다. 간단해요. 나를 위해서 하루에 20-30분만 내 몸에 문제가 있을 때 20-30분만 투자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몇 분요? 20-30분. 걷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중에 신발이 절대로 좁은 신발. 지금 여러분들 신발 발가락에 발가락을 이렇게 딱 90도로 세운 상태에 딱 쥐었을 때 여기가 발가락에 힘이 없다. 그럼 그분들은 다 지금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부터 시작해요. 엄지발가락 힘이 없다. 어깨, 목, 디스크,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없다. 골반, 무릎, 허리 다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발가락이 26개입니다. 뼈가. 이 손가락은 손은 뼈가 27개입니다. 얘가 마음대로 놀아야 되는데 신발을 갖다 좁게 해놓으니까 좁은 신발 삐딱고도 신으신 분들은 전부 다 가운데 발가락이 2지, 3지가 전부 다 이렇게 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항상 내장기관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 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힘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신발을 넓게 신으면 이 발가락이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 부안에 한 3년 제가 노인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거기 그날 가면 50명의 환자들, 어르신들, 팔도 안 올라가는 분들 잠깐 나와가지고 한 분당 제가 2-3분 만져드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저한테 오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처음 왔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때 딱 풀어놓으시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면 내 몸이 좀 어디가 뻐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태는 어떻게 먹죠? 북어는 어떻게 먹어요? 북어. 북어 왜 두들겨? 어떻게 하려고? 두드러지라고. 할렐루야. 자 우리 몸이 북어처럼 단단한 데가 있어. 어깨가 단단해. 그러면 부드러워질 때까지 방망이를 좁혀. 좁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 평소에 힘을 안 주면 여기 우리 그 이 종아리 앞에 정갱이라고 그러죠? 정갱이 쪽에 힘을 안 줬는데 단단해. 항상 거기가 아프고 쥐가 나고
그러면 얘를 두드러질 때까지 몽둥이로 패. 그러면 혈액순환이 그냥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오셨어요. 안전장치. 몸이 더 이상 망가지지도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생활 태도가 잘못됐을 때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 안전장치가 한번 딱 작동이 되면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처럼 돼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딱 당겨져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좁은 길을 가는데 이 길에 장미로풀이 이렇게 가시로풀이 있어. 그럼 내가 몸을 이렇게 피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멈췄으면 이렇게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계속 몸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그대로 굳어서 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전장치가 작동이 돼서.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중력이라는, 지구의 중력이라는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교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좀, 내가 맨날 모델이야. 다 이렇게, 어? 이렇게 좀 걸어다녀. 맨날 다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앞으로 휘어지신 분들은 다 발가락에 힘이 없다니까. 저녁마다 그런 분들은 발이 차고, 시리고,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매일 저녁에 뭘 해야 되냐면 조격을 하셔야 됩니다. 조격. 조격기 사지 마세요, 제발. 그 사놓고 안 써. 보일러 불 틀어서 그냥 대야에다가 한 5분, 10분만 담그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발을 그냥 이렇게 주물러요. 뼈 있는 데까지, 아플 때까지 좀 주물러. 자기는 아프면 잘 안 해.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면 굉장히 빠릅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거를 금세 풀어드리는 거거든요. 신경이 차단된 부분만 풀어드리면 몸이 진짜 건강해집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 간단해요. 이게 이따가 제일 아프신 분 한두 분만 제가 힘을 들어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몸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몸에 힘. 힘이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민감하게 만들으셨는지 자 우리 여기에다가 목사님들 어디 가셔도 제발 무슨 뭐 계류마늄 팔찌 뭐 이런 거 뭐 건강식품 어디 관광 가더라도 버스 안에 오거나 하면 절대 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무슨 뭐 혈전을 녹이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맞아요. 여기 모현동에 선생님 부부가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도 한번 상담을 하러 가야 되겠다. 오 그래 모시라고.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매일 학교에다 침대를 갖다 놓고 하루에 한 시간씩 누워 있어야 된대. 수업하다 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성 피로. 근데 그분이 건강식품 우리나라 나오는 건강식품 다 먹어봤어. 뭐 애가 터지도록 나오는 애터미에서 나오는 애가 터지도록 나오는 뭐 해모임도 해가지고 하여간 뭐 그냥 이상한 것들 다 먹어봤어. 애터미 하시는 분이 나한테 해모임 팔러 와가지고 내가 오히려 가르쳤어. 무슨 뭐 특허 나온 것 같고 얘기하지 마. 이거는 돈 있으면 나도 내 가서. 그걸 저한테 3주 와가지고 침대를 치웠습니다. 3주 만에 학교에 있던 침대를 치웠다니까? 기분이 뭐예요? 첫 번째가 소금이에요. 소금 먹고 밥 잘 먹고 제가 그때 와서 백미 절대 드시지 마세요. 현미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황미라고 오분도미를 즉석 도장에서 하는데 제발 목사님들 좋은 거 드세요. 백미는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백미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황미를 먹었습니다. 현미를 까서 현미를 물에 불려서 빡빡 씻어가지고 현미에 소화가 되지 않는 그 피틴이라는 것을 다 벗겨내고 드셨단 말이죠. 근데 백미는 일제가 군량미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3,400개의 정미소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백미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백미는 영양소가 5%밖에 없어요. 백미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쌀은 절대로 신선식품이에요. 쌀은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정한 지 15일이 지난 쌀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15일이 넘으면 최소한 15일이 넘었을 때 그 안에 그 산패라는 게 되는데 산화와 산패가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시간부터 산화가 되고 5일부터 산패가 되는데 그 산패 독은 아플라톡신이라는 제1군 발암물질이에요. 250도 미만에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 제발
성미 하시는 교회 있으면 성미를 멈추셔야 됩니다. 성미는 목사님들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고요. 성미는 전부 다 벌레라고 산패되고 다 그걸 먹어가지고는 그 갖다 그냥 독성 실험하면요. 산도가 2 정도 나옵니다. 2. 우리 몸의 산도는 pH 중성이에요. 7.4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2나 3, 햇반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햇반은 전부가 다 산도가 3, 2 정도 나옵니다. 우리 요즘 젊은 애들이 전부 햇반 먹고 몸이 다 산사화가 되니까 시집장가 가도 자식도 못 낳아. 교회는 이걸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삶에 대해서 저는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5월달 가정의 날에는 제가 특강 3시간짜리 특강을 합니다. 음식을 가르쳐요. 음식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성경적인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 이게 왜 그냥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맨날 돈을 갖다가 다 병원에 갖다 주네. 돈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재산을 병원에 요양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부터가 우리가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C 많이 드시죠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가 비타민C 신학교 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몸에 돌이 생겨서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전남대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세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복강기 돌이 생겼는데 근데 그 비타민C는 요 산으로 우리 몸에 돌을 만듭니다. 통풍을 만듭니다. 비타민C는 그냥 우리가 있는 채소나 곡식과 과일에 충분합니다. 이홍재 교수가 말하는 그 메가도스 요법은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한테 제발 저한테 오시는 분들 건강식품 중에 비타민C 첫 번째로 끊으라고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논산에 계신데 전화 왔어요. 지 목사님 나 밤에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알았던 병을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요? 발이 다 허리부터 저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먹으라고? 네. 예, 소금 드셔야죠. 건강식품 다 끊으셔야 돼요. 3일째 전화 왔어요, 아침에. 지 목사님, 소금 먹으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지? 제가 딱 그냥 사인이 왔죠. 목사님,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3일, 일주일, 한 달, 3개월 안에는 병이 다 해결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에서 저한테 하라는 대로 한 사람 치고 안 된 사람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 목사님 나 어쩌면부터 안 아파. 안 아파. 목사님 비타민C도 끊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알았어 끊을게. 그분은 건강식품 다 끊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주신 고려은단의 비타민C는 화학품입니다. 천연 아니에요. 천연으로 자꾸 드셔야지. 그리고 이영대 교수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 비타민C 얘기를 가서 하면서 꼭 하는 게 뭐냐면 그 양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타민C가 합성을 했대. 그래서 969세를 살았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노화홍수 이후에는 비타민C를 합성을 못했대. 그래서 결국 인간이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목사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교회들 가면 이왕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막 그래.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놈 죽일 놈이네. 아주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또 이영재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타민C가 사람에게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를 발견한 게 1972년도가돼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C 양이 그때 당시에 92mg이더라. 얼마라고요? 92mg. 그게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1일 권장량이 90mg입니다. 우리나라는 100mg이에요. 그거면 충분한데 과외 불효가 아닙니까?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음식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져. 절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비타민C보다 더 좋은 거는 비타민C보다 더 좋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쌀에 쌀눈에 들어있는 그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먹는 그 남진 장로님이 그 홍보하는 그 옥타코산을 남자의 힘 옥타코산을 어디 들어있어요? 쌀눈에 들어있어요. 쌀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걸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오리지널로 먹자. 오리지널로. 그리고 약을 다 끊으시고 반드시 소금 드세요. 소금을 제가 하루에 딱 두 병 드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지방 분해 그냥 듭니다. 그 아까 그 영등동에 미용실 원장님 아주 날씬해졌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면. 근데 머리는 꼭 잘 안 깎아도 돼요. 일단은 좋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없어집니다. 목사님들 절대 피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제가 오늘 사실은 다른 거 하려고 얘기했는데 혹시 농촌에 계셔서 선교사님들이나 닭을 키우는데 저는 10년, 20년 동안 닭똥을 한 번도 안 치워도 닭장이 냄새가 안 납니다. 저희 임상동에 제가 닭을 350마리 키웁니다. 닭똥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지금 똥 한 번 안 치웠습니다. 근데 닭똥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혹시 화장실에 가시면 변 냄새가 아주 향기로우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먹는 게 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에 제대로 잘 먹으면 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화장실 냄새. 그래서 건강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쩌록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언제든지 건강에 대해서 누가 아픈 사람들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16년 동안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목사님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간 되시면 오시면 제가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커피를 제가 대접해 드리고 참 잘 어울리는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